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흩어진 퍼즐 맞추기 구속의 경륜 예고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구속의 경륜이라는 말은요,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. 저희가 이 시리즈를 크게 세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. 첫 번째, 창조의 목적, 죄의 시작, 구속의 경륜,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세부적으로는요, 첫 번째 창조의 목적 파트에서는요, 첫 번째 에피소드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를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성경 전체의 진리가 무너집니다. 여러분 그 이유를 확인하시길 원하시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,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유입니다. 대부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,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그 키워드는요, 행복입니다. 창조의 목적을 확인하시길 원하시면요, 세 번째 에피소드를 확인하세요. 자, 네 번째 에피소드는요,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왜 신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요, 외계인이 우주의 지적인 존재가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섯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,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,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는 것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트를 마치고요,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, 일곱 번째 에피소드에서 죄의 본질, 그 죄의 본질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고요,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덟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, 그 죄가 시작된 진짜 이유,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루시퍼가 혹은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만심에서 시작됐다고 알고 있죠. 맞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,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저희가 그 진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. 아홉 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, 이 진짜 이유의 성서적인 근거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. 열 번째 에피소드요,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의 그 논점, 그 쟁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,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,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, 11번째 에피소드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, 저희가 지난 시리즈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, 이번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인류와 사탄 사이의 적의, 적대심이죠.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사탄을 향한 적의, 적대감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13번째 에피소드에서는요, 사탄을 향한 그 적의를 갖게 되는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, 십자가이죠.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,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과 그 방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14번째는요, 구속사업의 종결, 어떻게 이 모든 구속사업이 맞춰지게 되는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구속의 경륜 시리즈는요, 크게 두 기둥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. 그 첫 번째는요,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.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대전제의 기초 위에 구속의 경륜 시리즈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, 이 의와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,
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, 이것이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초가 됩니다. 자, 그래서요,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는 것이 이 구속의 경륜 시리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. 성경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곳 저곳에서 그 내용들을 흩어진 퍼즐들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림이죠.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완성된 그림을 확인해 보는 것이 구속의 경륜 시리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.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분의 품성을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목적입니다.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,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. 저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기게 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. 자, 흩어진 퍼즐 맞추기 구속의 경륜, 이 시리즈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.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더 깊은 본질적인 모습들, 그 품성의 조목조목을 함께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.